푸른색 청개구리부터 물자라와 미꾸라지까지 대장들녘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지도 다름 아닌 이곳입니다. 환경단체와 청소년들이 함께 대장들녘에 서식 중인 생물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진귀한 생물들이 눈앞에 있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깨끗한 데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그 물자라가 그 알을 등에 이고 있는 게 제일 신기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걸 봐가지고 뿌듯하고 직접 체험해 보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장동 일대에는 현재 30여 종이 넘는 법정 보호종이 생태계를 일군 상황. 지난해 7월에는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인 맹꽁이가 집단을 이뤄 살아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부지인 대장들녘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개발에 따라 갈 곳을 잃게 될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생물 대체 서식지 등이 발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이 대장들녘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우리 지금 보는 이 환경이 지금 추억 속에 남아있을 거잖아요. 개발은 되더라도 얼마만큼 생태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동 일대가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 1년. 하지만 생태계의 구체적 보존 방안 등이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